자, 정명과 박지혁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박지혁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박지혁 선수의 약간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의아심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플레이가 이제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중간중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준비해온 대로 그냥 박지혁 선수는 쭉 한 것 같아요. 네, 준비되어 있었던 시나리오를 따라갔던 것 같고 중간에 큰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가지고 그 변수에 따른 어떤 이 지금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거의 끝날 뻔한 상황이 됐으면은 예, 원래 자기가 준비해왔던 거를 갖다 수정을 해갖고 뮤탈리스크 집중을 막 해버려야죠. 네.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전투 판단은 박지혁 선수가 굉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기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고 정명훈 선수조차도 원래 뮤탈이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정명훈 선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 판단 자체가 돋보였기 때문에 사실 벌처만 깔끔하게 막는 상황이 이게 질려야 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뮤탈이 활약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걸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뮤탈이 팩토리를 완벽히 점령했어야죠. 근데 결국엔 그게 막혔다는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생산된 히드라하고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예, 그 골리앗을 생산된 대로 족족 제압하고 그리고 뱃슬 나오는 타이밍 자. 재가지고 뱃슬만 첫 뱃슬 1회 대회 쓰기 전에 팍 잡아줬으면 예. 그냥 잡는 거예요. 박정 지금 장면을 보시면 박정 여기서 뱃슬만 예. 예, 지금 장면을 보시면 박정 선수가 왜 여기에서 완벽한 타이밍을 놓쳤는지 히드라가 이미 버스가 떠나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벌처의 움직임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응이. 네. 쟤네 뭐 하는 네. 겁니까? 이제 6시여서 막 싸워야 돼. 싸워서 장기를 전사해야 돼. 네. 멍 때리고 있냐고요. 네. 확실히 그 정명훈 선수는 패스파인더에서 거의 다질, 특히 저그전 다질 뻔한 경기들을 겨우겨우 다들 뒤집어 왔는데 이번 경기도 어떻게 좀 그렇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야,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결국에 가서는, 예, 네, 정명훈 선수 그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어준, 예, 네, 돌격 대장은 역시 정명훈의 벌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탱크 잡고 시드본 탱크부터 정면을 밀었어야 되는데 또 탱크 무지 저 벙커는 네. 깨지지도 않아요. 예, 네, 원래 그 저 뮤탈리스크의 어떤 골리앗으로 수비를 예 준비해 왔었던 정명훈 선수가 왜 그렇게 큰 위기를 맞았느냐. 예, 투팩에서 골리앗 뽑으면서 정명훈 선수가 원래는 그 뮤탈리스크 띄운 박지혁 선수가 뮤탈리스크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 안 하고 좀 소강 상태로 이루고 있으니까. 정명훈 선수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을 하다가 벌처 뽑으면 큰일 나는 타이밍에 벌처를 세 바퀴나 돌려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골리앗이 없으니 야, 그 골리앗 몇 개 안 되는데 뮤탈리스 들어가서 이거 끝낼 수도 있었던 상황에 박지혁 선수가 연습 때는 나오지 않던 너무 좋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상했던 거예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선수들 1차전에서는 정명훈 승리를 거뒀고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동훈과 김현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만나보시죠. 주지! 하이엔드 저그 신동원과 지난 시즌 4강 신화 김현우 주지! 저그 강자들이 펼치는 승부 과연 신동원은 4강 신화를 새롭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지네어스 타리그 2011 8강 신동원 대 김현우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지네어스 타리그 2011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이 세트 신동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신동원 선수 어찌됐든 너무나도 좋은 찬스를 마련하고 있죠. 완전 땡큐죠 지금요. 네. 특히나 네. 가장 강력했던 적으로 오랫동안 군림했었던 네, 이재동 선수가 탈락한 건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는 겁니다 지금. 네, 신동원 선수는 등장 세레머니 할 때마다 저 유니폼에 깃을 다 강조하는데 아, 저렇게 원래 깃 세우는 게 굉장한 그 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목 짧은 사람처럼 다니면 진짜 목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예, 참, 예, 사슴 같은 아주 가늘고 긴 목을 갖고 있는 신동원이 계속 멋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에버서는 이제 뭐 저그 전에 기계 뭐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김현우예요. 네. 지난 대회 4강 플레이어입니다, 김현우. 그렇죠. 이미 4강이라는 것을 경험해봤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약점은 존재하는 선수예요. 예, 하지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그전을 맞이한다는 건 김현우 선수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그럼요. 예, 근데 어쩌건 김현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뭐 김구현, 뭐 팀 선배 김구현을 꺾고 이러면서 4강 갖다 놓치지만 아, 김현우의 최대 약점인 토스는 극복했네. 그러나 4강에서 송병구에게 3대 0으로 완패를 했기 때문에 김현우의 4강은 어느 정도 약간 운인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피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 지금 신동원이 누굽니까? 그 오랜 동안 장기 집권을 해오던 이재동은 캐스파의 기길이 저우 1위에 끌어낸 그 신동원 아니에요? 그 신동원을 잡고 2연속 4강을 간다면 김현우의 4강은 우연 내지 운이 절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계속 부진했던 정명은 박지아 그리고 김현우까지 스타링과 진짜 이선수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신동원 전반적으로 좀 더 적어낸 적어들은 가장 좋아 이선수보다 좋아하는 바로 해요. 네, 뭐 적어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동원 선수는 종족별 밸런스를 굉장히 지금 상승 마녀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정글전도 7승 3패인데 사실 양 선수의 대결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양 선수 모두 다 저기전이 좋기 때문이죠. 네, 아 방금 전에 신동원 선수가 최근 열격이 7승 3패 그리고 최근 저기전 열격이 7승 3패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 김현우 역시 최근 열격이 7승 3패 저기전 역시 7승 3패 그리고 저기전은 두 선수 모두 최근에 2연승 중이고요. 예, 신동원은 종족 불문하고 2연승 중인데 김현우는 4연승 중. 예,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는 김현우가 약간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현우 선수 진짜 아무튼 이번 지네 스타리고 개막과 동시에 그냥 날개살이 선수들이 많은데 잘 퍼져있는 게 김현우입니다. 별로 언급도 안 됐어요 그동안 하루 부진해서. 네, 특히나 이번 지네 스타리고가 저그가 많았던 만큼 결국 저그전이 관건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 김현우 선수 다시 한번 4강을 밟을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마련할 것. 더군다나 신동원과의 대결에서 상대 전적도 2대0으로 앞선다. 야, 이것도 또 상대에 대한 자신감까지 갖춘 거죠. 그럼요. 이제 4강까지 올라가면 상대가 뭐 정명훈 요건 박재혁이 요건 정명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 정도 방어력이야 뉴텐에 끝날 뻔한 내가 갔으면은 내가 8강 정면에서 이겼던 이런 자신감 갖고 그렇죠. 선수들이에요. 예,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예, 4강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거나 정명훈 선수는 야, 진짜 빛의 벌처. 예, 토스전이 진짜 엄청난 선수고 테란전 무지하게 센 선수지만 그나마 저우전이 약점인데 정명이 올라와주면 나름대로 땡큐. 결승 가는데 굉장히 정명훈이 나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또는 아니면은 박재혁 저근데 저거 아닙니까? 예, 그 두 선수 모두 지금 신동훈도 마찬가지고 특히 김현우는 야 정말 너무나 좋은 찬스를 맞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신동훈 8월에 저그 랭킹 2등을 끄집어 내리고 자 본인이 단독 선두로 올라가고 현재도 8월 랭킹 1위입니다. 저그전 신동훈이. 자, 그런데 김현우와 대결은 아무튼 신동원도 지금 분위기상 아마 뭔가 필 올 거예요. 진해어는 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어느 기간 동안에 무슨 랭킹 1위 물론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죠. 하지만 사람 팬들의 어떤 그 기억 속에서는 우승이라는 도장 한번 찍은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물론 개인리그 우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타리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이번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저 뭐 8월 뭐 데이터가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3개월만 지나면 기억 안 날 데이터예요. 그 뭐 진짜네요. 3개월 전에 8월 저그 랭킹이 누구였을까요? 완전 매니아나 알죠. 진짜 이번에 4강 그리고 결승까지 한번 찍어줘야 돼요 스타리그에서도. 예예예. 예.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는 매니아건 아니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동이 진짜 캐스파 랭킹 1위도 오래 했었고 종족 국물 1위가 아니라 저그 캐스파 랭킹 1위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이재동이 해먹었구나. 예, 시대말로. 예,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했으니까. 네. 근데 신동은 반짝하고 말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자, 양 선수들의 경기 좀 끝없습니다. 매번 라마차입니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사실 이번 지네스타리고 8강에 오른 8명 중에 최후의 프로토스 허영부지의 외모는 대진 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뭐 정명훈 선수가 그나마 정우전이 약점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정명훈하고 4강에 붙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근데 정명훈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그러면 저거 아니에요. 자, 신동원과 김현우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자, 정명훈 박정희 승조와 대결하는데 진짜 자신감이 있을 거거든요. 최고 데이터도 좋고요. 특히 상대 종족을 상대로 해서는 신동원은 저그 랭킹 1위 그리고 김현우 선수는 저그전 기계입니다. 왜 집니까? 내가 절대 집다고 생각하자 두 명의 선수의 대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신동호 선수의 진영이고요. 노란색. 그리고 EMS 타는 김현우입니다. 네, 김현우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게 작년 6월에 한번 프로리그에서 김현우가 이겼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스타리그 16강이었죠. 예, 지난 시즌 16강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신동원 선수의 그 구드론을 예상하고 김현우 선수가 10드론 게스트릭을 써서 10드론 앞마당을 먹는 이런 그 과감한 빌드를 이용해서 저글링 없이 막아낸 다음에 무난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 선수 모두 빌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초반에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네. 뭐 친구끼리 뭐 연인끼리 자 많은 분들 와서 지금 경 그래서 뭐 네, 참치적으라는 말도 있었고 네. 근데 뭐 요즘 그 참치가 멸종위기를 했는데 좀 소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신동원 네. 자 일단은 뭐 위치를 감안해 본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12 앞마당이 가장 좋은 출발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야 아, 똑같죠? 둘 다 예. 참치기가 막.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네. 자제하고 있습니다 좀. 그 뭔가의 메시지를 어떤 낚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막 흔들면 잘 안 보이죠. 자, 아무튼 뭐 토론토 뭐 미국에서도 오실 것 같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는 건데 뭐 상대 측정 거리상 멀기 때문에 뭐 전혀 파악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뭐 빌드도 완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뭐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많은 분들 오셨고요. 자, 과연 이제 이어지는 이번 경기 다음 경기 적어 대결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최후의 프로토 서영모와 끝판왕 이영호 대결까지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들 계속 나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의 진행이면 저글링이 나오는 시점에 뭐 뮤탈리스크 전 타이밍에 저글링의 힘을 한번 바짝 실어주느냐 아니면 그냥 수비 못 들어가면서 공중전만을 생각하느냐의 어떤 차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서로 간의 체제가 좀 비슷비슷했고 대각선이고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저글링에다가 힘 많이 줘가지고 지상군으로 뭔가 해보려는 이런 생각은 양 선수 모두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두 선수 모두 뭐 빌드에서 밀리거나 저글링 공방에서 뒤졌거나 이런 경기들도 뮤탈리스크 스커지의 환상적인 컨트롤로 뒤집어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선수들 똑같거든요. 양 선수가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이 기본적으로 레어 먼저 올려주는 선택과 더불어 바로 이제 바로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똑같은 진행은요 딱히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수비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진행 상황은 서로 공격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지금 그리고 둘 다 저걸링 한 기만 먼저 상대 뭐 하나 하면 보내보고 자 본대는 뒤에서 움직입니다. 자 추가 저걸링 움직임까지 확인을 했죠. 자 붉은색이 김현우예요. 이 한 기도 아껴야 되죠. 괜히 정찰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적을 한기도 아쉬울 수가 있죠. 예, 둘이 비슷비슷할 때는 당연히 약간 그 수비적으로 경기하는 선수가 유리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약간 빌드라든지 몇 가지면서 불리할 때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 속에서 승기를 어거지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적은의 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요즘 제일 잘하는 건 경기 기다리고 있는 박준호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드론 부분은 야 발업 타이밍도 거의 같고 야 뭐 양 선수가 좀 자 여기 변수 만들기 시작하고 신동원 선수 아 본인도 입이 좀 신경질을 걸리고 있어요. 기분 나쁘죠. 똑같은 진행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론 한 개 두 개는 이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죠. 게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꽤 큰 영향이거든요. 서로 같으면 자 그러니까 일단 김현우 선수 병력을 빼고 신동원 선수 병력이 나갑니다. 드론 하나 잡고요. 바로 그 앞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드론 숫자 하나 차이가 딱 나죠. 자 어디까지 갑니까? 오 꽤 많은 병력들 상대편에 앞마당 앞까지 이동시키는데요 신동원. 그러다 보니까 김현우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드론을 뽑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동원 선수가 여기서 저글링에 신동원이 병력 많은 거 아닙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저글링에 힘을 제대로 신으면 김현우 선수 이깁니다 지금. 병력은 분명히 신동원이 많아요. 신동원이 많아요. 부끄럽어요.
정말 적을 위해 한발 정말 적을 위해 공격 타이밍이 예술이었습니다. 신동원 진짜 예 저글링의 숫자 자체도 신동원 선수가 와. 살짝 많았지만 예 네 번째 근처이기 때문에 진영 잘 잡고 싸웠으면 이렇게 패한 게 아니었거든요. 허를 네. 찌르는 상황이었어. 왜 김현우는 드론 한 길이었기 때문에 설마 들어오겠어라는 대각선이었고 그래서 드론 욕심을 냈는데 그 타이밍을 찔렀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신동원 선수가 확실히 승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선수라는 거죠. 내가 저글링으로 살살 갈고 상대의 드론 한 길 딱 찍어 잡았으면 김현우는 드론 뽑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드롭 볼게 아. 뻔한 상대에게 저글링 완전 집중해갖고 몰아쳐서 끝내는 게 야 이게 진짜 승부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신동원은 누굽니까? 예. 내가 저그 1위다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그 전 이게 김현우 선수도 정말 뮤탈리스크 썸만큼은 싸움만큼은 자신 있는데 뮤탈 썸 가기도 전에 네. 아, 진짜 바로 저글링 짜는 게 네. 제대로 먹혔어요. 정말 낚시의 대가입니다. 신동원은 저글링 한 끼로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지금. 네. 한 끼를 거기서 딱 잡으면 상대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작전상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한번 모두를 내다본 거예요 신동원에. 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신동원 선수가 김현우 선수의 앞마당 겹쳤을 때 김현우 선수가 예, 저글링들이 줄이 예, 줄을 좀 잘 서 있었고 신동원 선수의 저글링 숫자를 딱 보고 드론들 동원해갖고 일단 좀 비벼서 맞고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저글링 생산하고 그러면 그렇게 밀릴 병력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숫자가 네. 그렇게까지 차이 나진 않았는데 신동원의 병력은 죽자 살자 그냥 보자마자 도전 달려들었고 김현우는 1초 2초 주춤했습니다. 네. 그게 그냥 패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 신동원 선수 이렇게 뭐 화나게 웃는 거죠. 김현우 아차는 거죠. 아까 얼굴 푸는 거 드러났습니다. 네. 완전히 모든 거 다 망쳐버린 거 실수한 게 아니고 그거 아차 그 순간에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저거는 그걸 했다거든요. 그럼요. 워낙 빠른 저그전이기 때문에 숫자 판단에서 망설이면 결국 패배를 지켜낼 수 있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신동원 선수. 네. 자, 그 공방에서 드론 하나 잡히고 춤춤했던 거 멘탈이 약간 흔들리고 작전을 보면서 드론 하나 더 뽑은 거 이게 노출되면서 바로 경기는 경기를 그르치고 마는 실드 김현우였고요. 자, 그리고 신동원과 김현우 대결에서는 신동원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1승 아주 기분 좋게 이번 8강을 시작했고 잠시 후 온다 이제 두 번째 저그전입니다. 어윤수와 박준호 어윤수의 대결로 돌아오죠. 어윤수 대 박준호 지네어스타리그 2011 8강